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유세차 법이 2017년 정유년 6월 27일 대전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 대표 김종현 감히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삼가고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벌써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기나긴 세월 연좌제와 독재 정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아무 말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님들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산내 학살의 진실을 오랜 시간 밝히지 못한 불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 이후 끊임없는 진실 구명을 위한 활동으로 늦게나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류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족들과 뜻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6월 22일 67년 전의 이 비극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음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 묻혀있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조금이나마 밝혀졌음을 고합니다. 하지만 님들의 죽음은 여전히 이곳 산내 골목골에 뒹굴고 있고 유해 발굴이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영영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영영들의 명예 회복과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자들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날이 무력하고 무성회했던 저희들의 죄를 다시 머리 숙여 용서를 빌며 영현들의 해원 안식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삼가 구천을 헤매는 영영님들이시오. 부디 안식하옵심을 수많은 우리 유족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축원하옵니다. 상향 2017년 6월 27일 대전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 일동 고합니다. 축문을 올려주시고요. 저 축관만 재배합니다. 그 축관 재배가 끝나면. 제가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맞춰 열심히 배워서 불렀던 노래 바로 6.25 노래입니다. 반공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리는 목청 높여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어른이 되었을 때 무심코 이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10살 남짓의 어린이 입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가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지난주 일요일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전쟁 발발 67주기였습니다. 오늘 장재환의 요즘 뭔일 이슈 시간에서는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갈등과 전쟁 그리고 이로 인해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산내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이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박정현의 머슴 일기. 머슴 일기. 매주 목요일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나와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시의회 소식과 우리 지역 현안들을 보고합니다. 지금 한방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무리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짧으니까? 아, 아주 좋은데요? 깔끔합니다. 그 허전하진 않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 우리 장재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장재한 기자님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요. 네. 맨 밑에 이제 사진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혀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잠시 뒤에 우리 초대 오늘 초대 손님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제가 여쭤볼 생각이고요. 네. 뭔지 모르시죠? 무슨 얘기죠? 네, 조금 이따가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방송과 멘트가 같습니다. 저희 방송 단골이시기도 하고요. 땜빵 전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이자 통일뉴스 개건 기자. 그리고 평화통일 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이자고 론칭돼 저희 아는 것이 비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IMTV의 첫 프로그램인 띠동갑 내기 여행학의 주인공 충청남도 서천에 나온 또라이 우리 결혜를 빛낼 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과 정치통일전공 박사과정 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힘들어 기혼자 두 아이의 아빠 임재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너무 설명이 방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설명할 게 많으면 이렇게 소개를 하겠어요. 근데 저 고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이제 장재한 기자님의 그 오마이뉴스 네임택에 있는 글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향나무는 네. 이렇게 도끼를 딱 찍었을 때 도끼에 향이 묻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떤 의미죠? 아, 전 개인적으로 향나무를 예,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왜 안 좋아하세요? 글쎄요 그. 충남 그 구도청 근처만 가면 예, 트라우마가 향나무, 생겨가지고 향나무 예. 불태운 사건. 예, 저는 아닙니다. 제가 태운 건 아니고요. 처벌 받았나요? 예, 거기에 연료가 돼서 예, 했지만 저는 예,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그 쓰신 있었죠. 거죠 향나무 얘기를?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노자 공부를 좀 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책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준 말인데 그때 좀 감명을 받았고요. 그 향나무가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자기가 가진 단 하나 가장 좋은 것 향을 묻혀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뭐 어찌 보면 뭐 인류 애랄까 사랑을 뭐 저도 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만 말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이 아닌가요? 전염시키는 거. 뭔 소리예요? 네. 개인적 취향이니까 존중합니다. 아, 그 웃고 떠드는 사이에 뭐 시간이 조금 흘러갔고요. 오늘 주제는 지난 일요일이 6.25 이제 전쟁 67주기였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명명하기도 하거든요. 두 용어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말들을 썼었죠. 뭐 이렇게 사변이라든지 예, 이런 6.25 사변.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6.25 전쟁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한 날이 이제 6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기념을 하기 위한 건데요. 뭐 4.19라든지 뭐 5.18이라든지 뭐 60항쟁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날짜를 기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이제 쓰여 왔던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측에서는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냐? 그게 아니라 분단되면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내포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이제 내전들이 있었거든요. 교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전으로 1년 동안 남북 간의 교전이 한 800여 차례나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반절은 이제 북쪽이 먼저 공격을 하고 반전이 남쪽이 공격하고 이제 이미 이제 사실은 내전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전면전으로 확전된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쟁의 이제 발생이 이제 한반도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전쟁,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보통 코리안 오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에서는 쓰는 명칭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한반도 전체를 본다라면 뭐 어떤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이 코리안 워를 뭐 조선에서의 전쟁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예, 규정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의 표현은 지금 학계에서 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6.25 전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25 전쟁, 그 한국 전쟁은 그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뭐 이렇게 흔히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었고 사실은 그 좌익과 우익 이데올로기 국제 그 미국과 소련의 냉전 이런 것들의 복합체로서 우리가 희생을 당한 일인데 우리 지역인 산내에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내일 6월 27일 날 산내 학살 희생자 위령제가 열립니다. 올해 67년이 된 거죠. 1950년 일어났던 학살 사건 이후로. 그리고 그래서 그 위령제와 관련해서 열리는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또 사실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고 또 진실 규명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임재근 선생님을 모시고 반고정 아 이거 먼일이슈를 그 임재근의 먼일이슈로 바꿔야 될지 왜 자꾸 발을 빼려고 그래요. 요즘 장 기자님 먼일이슈 그래서 지금 모시고 진짜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뭐 해설도 하고 또 논문도 쓰신 분이고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훌륭하신 학자일 수도 있죠. 이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다뤄보자. 이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전쟁 당시 이 대전 지역은 정말 이제 전쟁이 한 복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이 학살에 이제 가해 세력이 너무나 이제 엉뚱하게도 우리나라에 이제 군인과 경찰이었던 것이 더 경악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이제 50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20일간 대전 지역에서 뭐 지금 추산하기로는 7천 명 이상에 달하는 이제 민간인들이 어떤 법적 절차 없이 그다음에 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민간인들이 이제 요시차린으로 분리된 사람이 강제 연행돼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동구 낭월동, 예, 낭월동, 그 당시 대덕구, 예, 낭월리 산내 낭월리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이제 총살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하고 경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얘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나면은 국가의 그 이제 역할, 의무라는 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그런 그 위기 상황에 오히려 국가가 국민들을 이제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명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명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비 학살이라고 하죠. 예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의 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정에 의해서 미리 이제 예방 학살을 한 거예요. 네, 당시 얘기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옵니다. 피신을 가신 거죠. 도망이라고 네, 합니다. 네, 전문용어로 도망. 왜냐하면 도주.
그 자기는 서울을 안 떠나겠다고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했던 사람이 그때 그러니까 이미 대전에 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도망이지 그게 무슨 피신입니까? 그래서 그 말 믿고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강다리 끊어지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피난민이 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한 거죠. 피난을 내려고 오고 나니까 이제 뭐 수원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을 사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탈출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과 같이 북한군과 합쳐서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서 그 남쪽 대전 이남 쪽의 모든 제소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현 정부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감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북한군하고 친해질 수 있고 우리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 그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사상적인 서로 이제 그런 대결을 했었잖아요. 그쵸, 뭐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 뭐. 그래서 이제 정치범들이 좌익 사범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좌익 사범들도 뭐 형을 확정 받은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고 미결수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그냥 보도연맹원이나 이런 걸로 그냥 불러다가 죽인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 과정과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근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뭐 이런 영화 그런 거죠. 응. 사실. 예. 근데 보도연맹 그 말도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그 희생자들이 7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이제 대전 형무소에 이제 형무소에 있던 제소자분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이제 요시찰린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관리되고 있거나 또는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아예 조직적으로 관리되던 명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전향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승만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사람들 생명을 이제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전향자들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이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도연맹원들의 문제점이 뭐냐? 대부분의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또 하나는 이승만의 정적이 되는 사람들을 이승만이 자기들의 반대 세력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전향 공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당량도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여기에 도장 찍으면 그 이제 빌어준다, 쌀 준다. 예. 근데 이렇게 해도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이렇게 해도 할당량에 달성 못 하니까 원래 이제 도장을 이제 찍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런데 보도연맹은 그럼 이승만 쪽으로 전향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적이 아닌 거잖아.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불안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 사람들을 이제 처치, 이제 학살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원래 우리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말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전향을 했다고 해서 또 죽여도 안 되지만 여기에는 무고하게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 그냥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또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모르는 사이에 이제 도장을 찍었던 사람도 많다.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도장 한번 찍지 말라라는 게 뭐 이렇게 보증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그 이은주 씨가 맡았던 역할이 그 보도연맹 예, 쌀 준다고 했다가 예, 나중에 예.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은 좀 예, 그렇습니다. 쉽겠네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저 뭐 파출소에서 오라 그런다 해서 갔는데 또 그냥 소식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끌려가서 산내에서 죽었다. 대체 뭘 했는데 데려갔는지 무슨 뭐 재판을 했는지 뭔 잘못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과정들도 어떤 뭐 기준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트럭에 싣고 가서 그냥 막 쏴 죽이고 이제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뭐 막 그 죽지도 않은 걸 막 파묻기도 하고 그게 이제 거의 7천 명이나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뭐 알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희생자들 중에서 이제 보도연맹원 분들이 이렇게 좀 억울하게 많이들 돌아가셨고요. 또 한 측면으로 이제
그 형무소에 있던 재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법상 이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재소자들을 후방에 안전한 이제 다른 이제 형무소로 이제 이동시키는 게 맞고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면 이제 가석방 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형무소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한국전쟁 와중에는 그런 국제적인 기준조차도 이제 어겨가면서 이 사람들 그냥 가서 이제 법적 기준 없이 그냥 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전형무소가 이제 정원이 한 1200명 정도였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 4000명 정도로 이제 정원 초과 상태였고 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경제사범들이 이제 줄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치범들은 거의 다 이제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있었던 분이 이제 제주 4.3 사건 그 이제 관련자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압을 거부했던 여순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수감 시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육지로 많이 이제 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확인된 게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명단이 확인됐고 대전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예, 제주 출신의 예, 예. 명단으로만 확인된 분이 한 300분인 거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순 사건 관련자들이 한 70여 분으로 이제 명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명단이 지금 제대로 없어요. 이 재소자 명단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금방 말씀드린 제주 사건이나 그 여순 사건에 관련 분들은 이감 기록이 있는 거죠. 그쪽에서 여기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분들만 겨우 찾는 거지 그 대전 교도소의 그 명부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연좌제에 걸려서 아무런 그렇죠. 예, 활동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연좌제라 하면은 이제 조상이 죄가 있는 걸 자손까지 그 더 씌우는 그걸 연좌제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그 희생됐다 그러면 이제 빨갱이의 자녀라고 해서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공무원 그 이제 시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위직 아니면 해외여행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걸러지냐 말이죠. 분명히 어딘가 이제 명단이 이제 존재하지만 뭐 진실화위원회에서도 이 명단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명단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그 지난번에 제가 제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제주에서 이제 4.3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산 위에서 있다가 항복하고 잡혀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그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공장에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공장에 이제 쭉 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리고 가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아버지나 뭐 그 형들이 뭐 이런 분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감을 시킨 거예요. 공장터에 모이라고 해놓고서 배를 타서 부산이나 뭐 이런 곳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대전형무소로 보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죽인 거죠. 그나마 그랬던 사람들은 명단 이름이라도 찾은 거죠. 대전 지역에서 보도연맹으로 민간인 학살된 사람들 또 대전 재소자들 중에서는 거의 명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족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뭐 옛날에 뭐 어떤 재판을 받았던 기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지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 준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 사건이 2000년 초반에 이런 일들이 이제 유족회 활동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2000년이면 반세기가 5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때도 이런 그 유족 그 산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저희가 붙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저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그때는 이 산내와 관련된 그 실무를 좀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대전역에다가 그런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럼 전화가 와요. 제가 받았거든요. 부사님은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하셨냐고 그러면 산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뭐냐면 도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하고 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당해온 피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자기 걸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이 거기서 돌아가 죽었는데 50년 동안 자기 가족에게 그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제 그 유족회 활동이나 이런 사건 지금 진행된 과정 같은 경우에 좀 설명해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유족회 활동에 나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고 하니까 제 명함이 나오니까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왜 우리 아버님이 당신 명함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이분이 반응이 아 우리 아버지가 못다한 하늘 내가 풀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까지 이게 깊은 상처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이제 언젠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 앞으로 좀 더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영화 태극기 날리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거기서 또 원빈이 감옥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국군이 퇴각하면서 소각해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뭐 그 재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처리란 용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보통 민간인 학살을 하면은 노근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산내 이야기는 최근 들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5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 그 정부 우리나라 군인, 그다음에 뭐 경찰, 또 미군 헌병대 이런 데가 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학살을 해놓고 그 뒤로 죽었어도 우리 부모님이 죽었다고 말을 못하고 50년의 한을 하고 또 연좌제에 걸려서 취업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서 죽었어요 말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50년 후에 이제 밝혀지는 게 계기가 된 게 이제 노근리 사건이면서 또 그 뒤로 이런 사건도 있다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 세력들 자체가 이제 이승만 정권에 이제 충성을 다했던 이제 군인과 이제 경찰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출신 성분도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이제 적폐세력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이제 재등용되면서 이제 군인과 경찰 쪽에 요직을 이제 맡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렇게 민간인 학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는가. 저는 이제 한 가지 측면은, 거기에 이제 갇혀있던 분들이 이제 형무소에 갇혀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범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제 치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두었다가는 나중에 자신들의 친일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단 과정에서의 자기의 어떤 이제 분단에 부역했던 이런 모습들을 그 밝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겪고 이런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득권을 유지했었고 오히려 희생자들 그다음에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제2, 제3의 피해를 입으면서 연좌제 피해를 입으니 뭐 입 한번 뻥긋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나 이런 자손들은 계속 대대로 잘 사는데 독립군 자손들은 되게 뭐 못 살고 이랬다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경우네요. 예,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승만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이승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승만이 혼자 제일 먼저 이제 피난을 와서 대전에 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6월 27일 이제인데 오자마자 그런 거짓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서울 시민도 피난 가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대전에서 이제 학살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였냐? 7월 17일까지 계속 학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것을 대전 그 민간인 학살을 1차, 2차, 3차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1차는 뭐 28일부터 30일까지, 뭐 2차는 뭐 7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다음에 3차 학살은 6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것을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하나의 이제 긴 이제 장기간의 학살이었다. 근데 왜 끊겼는가? 이것도 이승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7월 1일 날 대전에서 이제 피난 소동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피난 소동.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맨 먼저 피난 온 곳이 대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뭐 국회의원, 장관, 요직들이 대전으로 다 피난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 수도가 대전이 되면서 한국전쟁 발발 일주일 만에 12만 도시가 100만 도시로 갑자기 피난민들이 몰려왔던 거죠. 예. 그런데 7월 1일 새벽에 뭐 인민군이 한강을 도하해서 천안에 왔다, 평택을 넘었다, 대규모 부대가 뭐 대전을 향하고 있다 이런 헛소문이 이제 퍼진 거죠. 예.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또 맨 먼저 자기 이제 부인과 생각이야. 예 아,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실제 비 내리는 그 새벽 3시에 예, 도망을 갑니다. 또 원래는 이제 경부선으로 피신을 가신 거죠. 아, 도망해요. 예. 그것도 이제 경부선 쪽으로 가면은 혹시 이제 야산대에서 뭐 이렇게 좀 그 습격을 받을까봐 이게 성동격서라고 할까요? 호남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목포까지 가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도망가는. 예. 근데 그게 이제 오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나머지 장관들은 다시 이제 임시 수도니까 대전이 돌아왔는데 이승만만 유독 혼자 부산까지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이때 잠깐 학살이 멈춘 거예요.
원래는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으나 예 잠깐 피난 소동이 잠깐 끊겼던 거고 이제 17일 날은 왜 멈췄냐 이제 대전 전투를 앞두고 이제 후퇴를 해야 될 이 시점에 더 이상 죽일 수 없었으니까 학살을 이제 중단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몰래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막 내려온다는 소식에 막 그 일대 혼란이 되니까 저 그 권력이 공백기가 있었고 그 공백기에 학살이 뭐 잠깐 멈췄다. 그 과정을 조금만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한다고 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재소자들 아까 정치범이라고 하는 거, 그 3일 동안 그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1차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나눈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한 1800명 되는 그 정치범들을 데려다 죽이는데 트럭에다가 4,50명 뭐 5,60명씩 태우고 가서 총으로 세워놓고 쏘아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 산내 지역에다가 네, 그 산내에다가 거기다 구덩이를 파고 뭐 그 죽인 다음에 퍼붓기도 하고 아니 또는 뭐 화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소동이 겪고 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생각해 보니까 죽일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이제 막 민간인들, 막 아까 보도 연맹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많으니까 어떻게 죽일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막 100m씩 되는 구덩이를 판 다음에 쭉 서서 빠바바방 쏘고 팍 발로 차 집어넣고 아. 또 쭉 세워놓고 한 번. 전에는 조금씩 세워놓고 이렇게 쐈다면 이번에 이제 너무 많으니까 막 죽인 거죠. 근데 그러고도 더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서 3차 학살을 또 한 거죠.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구덩이 안에다가 또 파고 쏴버리고 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살 그 산내 학살터에 가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밭으로 된 곳 이런 쪽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 산지 아무 이쪽 저쪽에 막 정신없이 막 파묻어버린 거죠. 근데 처형하는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그 당시 이제 학살에 참여했던 이제 그 경찰 사찰과장이라는 분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하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소방대원들이 이제 처형 대상자들을 순번대로 10명씩 구덩이 앞에 이제 엎어놓고 이제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 의용 소방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이제 학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살 집행은 한쪽에서는 헌병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찰 형사들이 두 개 구덩이를 나눠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아주 조직적으로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를 나누고 근데 한쪽은 경찰이 담당하고 한쪽은 군인이 담당을 했다는 거고요. 집행 인원은 10명씩 교대로 하고요. 20명씩 조를 이뤄서 한 조가 먼저 처형하면 다음 조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또 처형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사수는 왼발로 재수 발을 밟고 총구를 대각선으로 이제 겨냥을 해서 아주 이제 근접 사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보통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사형 총살 집행하는 방식이 사형목을 이제 박아놓고 거기에 이제 묶어놓고 눈을 가린 다음에 저 멀리에서 한 수십 명이 이제 한 사람을 처형할 도록 이제 총을 쏘는 거죠. 그러면 내 총이 저 사람이 맞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주도록 이제 학살을 자행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하려고 아예 이제 구덩이 가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눕혀놓고 근접 사살을 이제 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사람 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뭐 중이라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양팔로 이제 치켜든 다음에 사수들한테 위협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지휘관이 가서 이제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사진으로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산내 사건을 학살 사건을 알리게 된 계기도 이 산내 사건 그때 이제 미국 헌병대가 이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본국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그 본인의 해제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이 사진으로 검색만 해보면 산내 사건, 뭐 산내 학살 사건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구덩이에 넣어놓으면서 거기서 총을 쏘고 있는 장면, 뭐 확인 사살하는 장면, 그리고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군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민간인 학살하면 이제 노근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노근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군이 직접적으로 피난민들을 이제 학살한 가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이제 이슈화가 됐는데 이 노근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이제 민간인 학살이 이제 대전 권령골 이제 학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미군은 아무런 뭐 이렇게 책임이 없는가?
예, 저는 이제 미군의 책임도 크다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이제 뭐 그 사진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구덩이 사진 이것이 이제 99년도에 이제 재미학자인 이도영 박사가 미국에 있던 그 이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라고 이제 나라라고 불리는 이런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기밀 해제된 문서를 하나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제목의 이제 보고서인데 이것이 이제 미군에 있던 이제 그 이제 군인들이 미 육군 정보부에 보냈던 이제 한국전쟁 당시의 현장을 기록한 그리고 그 현장의 사진을 찍은 이제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의 등급이 A1이라고 해서 뭐 정보로서의 가치도 높고 신뢰성도 높은 이런 정보인데 여기에 이제 학살의 이제 책임자가 거론이 됩니다. 학살 책임은 탑 레벨에서 이제 지휘가 이루어졌다. 탑 레벨인데 누구라고는 지목하지 않지만 그 당시 탑 레벨이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승만 대통령일 수도 있겠죠. 예. 또 하나는 충격적으로 여기에 첨부된 18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처형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사찰 과장이라는 분이 증언했던 그 멘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구덩이의 크기, 아. 그 다음에 처형하는 방식,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중위로 이제 추정된 사람이 권총을 들고 이제 사격을 위협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확인 사살하는 장면까지 사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살 현장에 미군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영국군 같은 경우는 그런 민간 약살이 있으면 이것을 제재를 했었거든요. 한국 전쟁 와중에 홍제리라는 곳에서. 근데 미군은 그것을 제재했다라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서 미국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송신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미국의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군사 작전권 지휘권이 7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그 맥아더 총사령관이 넘어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뺏긴 이제 넘어간 이제 군사 지휘권이 아직까지 우리 못 돌려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미군은 책임이 없을까? 있다는 거죠. 군사 지휘권의 총 책임자로서.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고 대전의 학살 기간도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를 뭐 구원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이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미군의 책임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뭐 일부 정치인들은 은혜를 모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로 비춰질까 두렵다 이런 발언도 최근에 했었었고요. 그렇게 억울한 죽음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근이나 산내 곤령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이지 그 이외에도 많은 학살이 있었단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산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운이 좋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세상에 드러나지게 되면서 그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제도 이제 열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산내 학살 희생자 위령제가 이제 올해 18회를 맞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게 2000년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9년도에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알려졌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내에 산내 학살과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생겼었어요. 당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 지역의 시민단체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약간 돈도 내고 그 위원회 이름도 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보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현장에서도 가보고 그리고 처음에 그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그걸 파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밭을 이렇게 한 삽을 딱 떴는데 뼈들이 막 나온 거예요. 유해들이 막 모였었구나. 네. 무서워서 바로 덮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사진도 보긴 했는데 막상 가서 봤는데 뼈들이 막 나오고 유골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그냥 덮어놓은 거죠. 덮고 이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하고 잘 다뤄야겠다 시작해서 첫 번째 한 게 이제 위령제를 지내게 된 거죠. 그해 2000년 이제 6월 달에 그 첫 위령제 1회 위령제를 지내고 그 위령제를 지내면서 대전 곳곳에 또 뭐 다른 곳에라든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산내에서 학살 희생됐던 분들의 가족들을 찾습니다. 이런 그래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듣기로 그랬어요. 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가족들을 명단을 작성했는데 당시에 한 1년 지나는데 한 4, 50명분 정도들이 전화가 왔고 실제로 모임에는 거의 한 10명이나 뭐 이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모아서 1회, 2회, 3회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제 시민단체 계신 분들이
5만 원씩 3만 원씩 보내주셔서 그걸로 위령제 한 번 하는데 뭐 몇백만 원씩 2, 300만 원씩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그 위령제를 통해서 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알렸고 또 법을 제정해야 돼서 이걸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2002년도에 들어섰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넘어서면서 그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진실화해법이라죠. 그 법에 의해서 뭐 특별위원회도 생겨서 그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여기 산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그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법이 이제 2005년도 이제 12월에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요. 과거 그 뭐 과거사법 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첫 번째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족들 이제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조사도 했었고 그 현장에 대해서 유해 발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 기자님께서 이제 그 실무 담당하시면서 이제 포크레인을 파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발족되면서는 공식적으로 유해 발굴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유해 발굴을 이제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막 긴 구덩이 뭐 100m, 200m 달하는 이 구덩이들이 있는 그 추정지는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 소유주들이 이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쪽으로 가서 이제 어떤 구덩이들을 이제 몇 지점만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때 한 34구의 이제 유해들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발굴된 현황을 보면 정말 끔찍하죠. 한 뭐 3m, 4m 구덩이에 뭐 29구가 막 얽혀 있고 쪽을 씌고 앉아서 뒤에서 이제 이제 근접사살을 했던 걸로 이제 추정되는 장면들이 있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법이 뭐 한 5년 정도 이제 지속되면서 모든 것을 진상규명하지 못한 채 원래는 연장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제 MB 정권이 이것을 들어섰죠. 이제 예, 거부를 하면서 이 법이 연장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제 해소가 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유해 발굴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민간 차원의 유해 발굴을 좀 일부 이제 시도를 해서 좀 대규모 매장지라고 그 추정되는 곳을 좀 한 5m 한 7m 정도를 파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일주일 동안 유해 발굴을 했더니 한 20구에 달하는 이제 유해들이 있었고 이제 벽 쪽으로 계속 유해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그 구덩이가 맞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민간 차원에서 계속 담당을 해야 되는지 유족들이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국가라든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관심사였던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시민사회단체 열심히 활동하셨지만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산내 사건은 좀 특별함이 좀 있는데요. 그 우리가 뭐 금정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경산 그 코발트 사건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죽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치인들도 관심도 많고 그걸 보존도 잘했고 발굴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산내 사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제주도에서도 오고 여순 사건과 관련자들도 오고 또 공주 뭐 이 먼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재소자로 있다가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 유족들이 얼만큼 있는지 사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도 관심도 좀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또 이 지역이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로 천이 흐릅니다. 양쪽에 계곡이 져 있는데 양쪽에 그 학살지가 있고 사이로 천이 흐르고 계곡이 흐르고 그 사이로 또 도로가 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훼손이 된 거죠. 그 위에다가는 건축물이 생기고 밭이 되고 그래서 너무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를 그래서 잘 빨리 발굴을 하고 진실 규명도 하고 발굴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또 공원화도 해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그 2000년 이후로 계속 하는 동안 지역사회에 관심도 없었지만 특히 나쁜 거는 정치인들입니다. 뭐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죠.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뭐 이런 곳이 유령제를 할 때 잘 협조도 안 해주고 장소 사용 이런 것도 협조도 잘 안 해주고 또 그곳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무허가 건축을 해놓고 자기네 사유지니까 못 들어오게 추모도 못하게 유령제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빈번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뭐 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자면 이장우 의원이 동구청장 할 때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대전시장 거쳤던 뭐 박성효 시장님이나 여몽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아, 이런 분들도 문제죠. 그런데 뭐 추도사를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다른지 오히려 제주도지사 이런 분들은 그 여기다가 그 추도에 뭐 조화도 보내고 막 이럴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나몰라라 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민간인 학살,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전국 민간인 학살 희생자 추모 공원을 위령 공원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그걸 만들어서 한 곳에서 그런 위령 시설과 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까 했는데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대전 산내가 그 된 거죠. 그 후보지로 된 거죠. 그랬더니 국고가 한 3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무관심하고 이렇게 협조 안 했다가 예, 네, 막 동구청과 대전시가 막 적극 협조를 나가죠. 그리고 그거를 뭐 심사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막 그 관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막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환영 현수막도 게시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예. 본인들이 그동안 쭉 노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적극 예.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아이고. 전에 국비 사업이라 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추모 공원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해야 될 건 많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발굴도 좀 하고 공원화도 하고 그 위령 사업도 하고 아까 교육관도 좀 만들고 이렇게 될 건데 물론 잘 된 거지만 좀 씁쓸함이 있는 거죠. 돈 내려온다니까 좋아하니까. 그 지역이 좀 종교 단체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가 많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학살지라고 불리는 이제 낭월동 13번지 일대 쪽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무허가 건물이 지금 이제 종교 시설로 있어서 근데 이걸 철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종교 이제 활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제 관련 이제 구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구청에 해결해달라 또는 이제 그 유해 매장지 추정지가 이제 훼손당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막 경작이 되고 농작물을 경작하니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가 유해 매장지이니 조심해달라는 안내판이라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동구청에서는 뭐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이제 몰아갔던 우연의 일치일진 몰라도 그 이장우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이제 냈던 법안 중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서 그 종교 시설들도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부동산 명의 신탁을 일부 허용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된 게 있거든요. 저는 왜 갑자기 겹쳐서 생각이 나는지 뭐 그냥 우연의 일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토지 뭐 이런 거는 뭐 임재근 이런 식으로 지주 이름이 정해지는데 이제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는 이제 그런 법안이라고 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 하셨네. 누구는 좋아하시겠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에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공사2에 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지역 현안을 다루는 전국 최초의 팟캐스트 강훈선 기자의 오늘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선과 미모를 자랑하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 충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산내 민간인 희생자 사건과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임재근 팀장님, 네, 언제든지 떼어준다고 했는데 오늘도 떼우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마치 이제 고정이었던 느낌으로 예, 열심히 예, 임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을 즈음해서 또 내용 주제가 조금 너무 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대전 그 산내 곤령골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덩이의 길이가 뭐 그 이제 짧게는 30m에서 뭐 100m 이제 길게는 200m에 달하는 이 구덩이 긴 구덩이들이 뭐 웅덩이까지 포함한 거의 뭐 1km에 달할 정도로 이제 긴 이제 무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대전 산내 곤령골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7,000명에 달하는 이제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 돌아가셨는지 명단 확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그 보고서를 쭉 취합해 보니까 한 508명 정도의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10%도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10%도 안 되는 분들인데 이것을 개인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희생당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역할인가? 이건 국가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이분들의 희생된 당시의 나이를 한번 봤더니 대부분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 뭐 평균을 내봤더니 27.5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뭐 결혼 일찍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장들이었을 거고, 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뒀을 거고. 그러면 희생된 분도 억울하지만 희생당한 분들의 가족들도 수십 년 동안 이 연좌자 속에서 그다음에 부모를 잃은 아버지를 잃은 이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숫자 7,0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근데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희생자가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희생자들의 이 슬픈 사연들이 모여서 100만 건이 된 사건이거든요. 대전에서는 이 7,000명의 하나의 사건들이 모아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해소가 됐지만 다시 관련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아직 남은 진상규명, 그 다음에 희생자들에 대한 이제 뭐 배상이라든지 국가 배상이라든지 좀 명예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국가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그 살해당한 거잖아요. 이게 뭐 정식 재판도 없이 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문을 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하라 이런 소송을 했는데 그 배상을 하기는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배상을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부족하죠. 그냥 찔끔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본 사람의 목숨으로 따지면은 너무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국가가 인정한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소송을 누가 하느냐면 기록을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죠. 국가가 내놓아야 되는데 국가는 숨기고 아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딘가에서 그걸 숨기고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 우리 그 피해자 스스로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7,000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505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뭐 미래로 나아가려면 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법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더 자세히 조사하고 또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 명단도 또 찾아내고 또 그래서 더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시설과 또 그런 국가의 사과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걸 해야 또 우리가 진짜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딛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또 좀 관심 갖고 집중하고 또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장재환의 요즘 뭔 일 이슈가 좀 즐거운 이야기를 소재로
입고 방송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들어서 자꾸 좀 무거운 주제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정말 좀 무겁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청산돼야 될 역사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걸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그리고 또 슬픈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정이야. 엔딩 멘트 하셔야죠. 저는 세상에는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학살당했던 그분들의 영혼이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억울한 죽음 그리고 삐뚤어진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진실 그 규명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던져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실천으로서 그분들에게 답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장재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사회자가 말이야.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